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은 실외 마스크 해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죠. 인수위원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최재우 고려대의대 예방의학실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정부의 결정,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거리 두기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해제, 야외에서 착용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상황 판단 인식 자체가 정부와 지금 인수위와 또 많은 전문가들의 상황 판단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 생각으로는 이미 코로나가 정점을 한참 지났고 대부분의 네. 국가에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야외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2, 300명 환자 나올 때도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강제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10만 명 가까운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사망자도 여전히 100명 이상 되는 환자들이 사망하고 계신 연일 사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코로나가 아직도 코로나와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데서 인식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정부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또 이 병상이나 이런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제된다라는 논리만 갖고 하는 것은 매우 이 부적절한 상황 인식에서도 시작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러한 방역 해제나 마스크 착용 해제는 엔데믹으로 전환, 즉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를 상정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감염이 역량이 충분하고 병상이 여력이 있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병상의 여력이 아직 있으니까 그럼 더 사망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또 이 부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인식입니다. 네, 인수위원회에서는 5월 하순에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그러면 그 5월 하순이라는 시점을 잡았던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역 상황과 또 중증 환자라든지 위중 그 사망자의 그런 발생 상황들을 보면서 네. 그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엔데믹으로 가는 것, 즉 유행성 독감 수준으로 충분히 내려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외에서 그런 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걱정하는 게 이 확산이나 방역에 과연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예상을 하십니까? 네,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지금 실외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실내, 실외, 방역은 이제 다 해제됐다. 이게 정상으로 다 돌아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방역에 대한 해이도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장해제되는 거하고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매우 유감스러운 그 정부 입장 중에 하나가 오늘 김부겸 총리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입장을 검토했으나 인수위에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도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우 네. 부적절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질병청과 복지부가 해야 될 현 정부 해야 될 일이죠. 예. 인수위가 과학위원회에 있습니까? 인수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인수위가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매우 얼토당토 않는 정치적인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예. 동시에 오늘 오후에 질병청장이 이러한 야외 마스크 해제 선언은 정치적 방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고 정경청장이 했는데 그것도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런 발언을 하려면 김부겸 총리가 하셔야죠. 질병청장은 네.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야외 마스크 해제 선언이 과학적으로 방역에 얼마만 한 문제가 있겠느냐 정량적으로 얼마만 한 영향이 있겠냐를 얘기하는 것이 질병청장이 해야 될 입장이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고 네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것이 바깥에서 마스크를 네. 쓰지 않은 것보다 감염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합니다. 네. 그런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야외 마스크에 대한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에서는 이미 2년 전 코로나가 19가 시작될 때부터 WHO,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국내 전문가들 야외 마스크 선언은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민에게 2년간 강제적으로 이걸 의무화처럼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인데 예. 그러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해소하지 않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엔데믹화 선언을 염두에 두고 해제 선언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전반적인 방역을 완화시키는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이걸 해제 선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소강 상태에 불과한데 바이러스의 상대 적은 그대로 있는데 무기도 방역을 할 무기도 철수하고 인력도 철수하고 방역을 책임질 지휘관도 다 바뀌는 새 정부가 되면 다 바뀔 텐데 이런 부분들이 방역의 역량을 훼손하는 매우 무책임한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인수위와 정부 간의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정부는 이제 5월 하순께 격리 의무 해제하는 것도 검토한다,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잘못된 성급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5월 하순에 들어가서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죠. 항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도 국민 일상생활에 혹은 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상황을 놓고 들여다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들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겁니다. 또 그렇게 신정부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5월 하순에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생겨서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유지하거나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검토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실외 마스크 해제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